구독자 여러분, 추운 겨울인데도 숲속에 들어오니 숲속 고유의 향긋한 냄새가 상쾌하고 신선함을 더해주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식물들이 내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이런 화합물을 통틀어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식물들은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피톤치드를 내뿜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독특한 향기와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냄새를 풍기는가 하면 때론 강력한 냄새를 풍길 때도 있습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 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식물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 냄새와 향기라는 주제로 식물들이 내뿜는 향기, 그리고 냄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속에 들어가면 은은하게 풍기는 숲속 냄새를 많이 맡아보셨을 텐데요. 숲속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각각의 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해충이나 곰팡이 또는 박테리아 등을 퇴치하기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내뿜고 있으며 수정 등 번식을 위해 달콤한 향기를 방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을 통틀어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피톤치드는 식물 체내에서 발산되어 주위의 미생물들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총칭하는 용어로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톤과 죽이다를 의미하는 사이드의 합성어로 1937년 러시아 레닌그라드 대학교의 생화학자 보리스 토킨이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주변의 균에 대항하여 내보내는 휘발성 물질들로 숲속에서 시원한 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천연물질로 인체에는 해가 없는 유익한 물질로 사람이 호흡을 통해 피톤치드를 흡수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과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토피나 가려움증에 효능이 있다고 하며 도시 공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피톤치드라고 하며 화렵수에 비해 소나무나 잣나무, 편백나무 등 침엽수가 1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톤치드는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 약한 냄새를 풍기지만 강력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도 있으며 이러한 냄새는 다양한 전략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 그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 있는데 이들은 강력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성분을 가지고 해충을 방어하고 있으며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맵고 아린 맛을 가지고 자기를 해치는 벌레들로부터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맵고 아린 맛을 식품에 첨가하여 맛을 더해내는 기술을 익혀 향신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독특한 화학물질을 내뿜어 주변의 다른 식물에 발아나 성장을 못하게 하므로 소나무 주변에는 다른 식물이 거의 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타감작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을철 붉은색의 단풍잎에는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어 단풍나무를 제외한 다른 나무의 발화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생 전략으로 어떤 해충이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휘발성 화학물질을 뿜어내 해충을 잡아먹는 다른 곤충, 즉 해충의 천적을 부르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 예로 배추 흰나무의 애벌레가 배춧잎을 갉아먹으면 휘발성 물질을 뿜어내 배추 흰나비의 천적인 벌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를 감지한 벌은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를 낚아채 간다고 합니다. 옥수수나 목화에 애벌레들이 공격을 하면
특수한 냄새로 말벌에게 구조 요청을 하여 말벌이 날아와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들을 처단해 준다고 하며, 담배는 바이러스가 자신에게 침범하면 경보물질을 발산해 이웃 담배들이 대비하게 하고, 이웃의 담배는 그 신호를 받아 금세 면역물질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식물들은 자기나 자기의 종족들을 지키기 위해 천적에게 도움의 언어를 보내는 공생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인전략으로 달콤한 향기나 또는 고약한 냄새를 풍겨 수정을 도와줄 매개충을 유인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꽃에 있는 달콤한 꿀로서 벌이나 나비를 유인하여 꿀을 제공하면서 자기는 다른 꽃에서 묻혀온 꽃가루를 이용하여 수정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꿀이나 꽃의 향기로 곤충들을 유인하여 상생하는 전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좋지 않은 냄새로 살아가는 식물도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꽃이 크다는 필리핀에 서식하는 나플레시아는 1m 정도의 크기와 10kg에 달하는 대형꽃인데, 몸집에 비해 냄새는 시체 썩는 고약한 냄새를 내뿜고 있어 이를 좋아하는 파리를 유인하여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전략으로 뿜어내는 냄새와 향기는 식물의 언어로서, 평소에는 소량의 향기나 냄새를 내뿜다가 적이 자기의 몸을 공격할 때 또는 유인할 시기에는 많이 배출을 시킨다고 하며, 특히 향기는 수분 매개 동물이나 곤충이 가장 활동적일 때 많은 향기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는 엉뚱한 때 향기를 방출하여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위함으로, 로즈마리나 라벤더 등 허브 식물들이 그냥 있을 때는 향기가 많지 않지만 손으로 만지거나 비볐을 때 향기가 많이 나는 것이 이 말을 뒷받침을 해주며, 잔디나 풀이 평상시에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들을 낯이나 예초기 등으로 깎으면 적이 나타나 자기를 해치는 줄 인식하고 방어물질을 풍기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풀을 깎을 때 풍기는 미묘한 냄새를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냄새가 바로 피톤치드의 일종입니다. 이상으로 식물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 냄새와 향기라는 주제로 식물들이 내뿜는 향기 그리고 냄새 등 피톤치드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놀라운 생존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식물들은 살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피톤치드를 내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해가 되는 기능보다는 심신 안정과 다양한 효능 등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추운 겨울이지만 산책 겸 숲에 들어가 신선한 피톤치드를 마셔본다면 더욱 활기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